새해 뭐 그런 인사 많이 하죠. 새해 뭐 좋은 꿈 꾸셨습니까? 뭐 인사 많이 하신 하는데 뭐 좋은 꿈은 좀 꾸셨습니까? 저는 하도 피곤해서 뭐 꿈꿀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꿈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꿈은 잊혀진 언어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대인으로 갈수록 그래도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에게 영혼이 있다, 그래서 무언가 필요할 때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단순했고 듣는 귀도 있어서 뭔가를 듣기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갈수록 좀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꿈이라든가 영적인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나 과거나 아니면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꿈꾸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꾼 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이 꾼 꿈의 성격을 보면 그는 하늘과 통하는 꿈을 꾸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오늘 본문의 야곱의 처지는 한마디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야반도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고 장자의 권리를 얻고자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속임수를 썼고 결국 성취한 듯 보였습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역풍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였고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내가 저 녀석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빌은 그에게 제안합니다. 좀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화가 풀리기까지 외삼촌인 밧다나람의 라반의 집으로 피해 있어라 했습니다. 그 라반의 집이 거기서 한 800km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야반도주하듯이 800km를 간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장을 꾸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듯이 나왔습니다. 도피행입니다. 위험한 여행길이었죠. 당시 강도도 많았고 광야에는 악한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고독한 여행길입니다. 종자가 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갑니다. 낙심된 여행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가지고 어떤 광야에서 잘 때 이야기입니다. 28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광야에서 돌 베고 잡니다. 이제 광야에 노숙자처지가 되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피곤해서 억지라도 잠을 청했을지 모릅니다. 참 그는 광야에서 홀로 맞는 참담한 밤이었겠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뚜렷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본문 딱 두 절인데요, 여기 본즉이란 말이 세 번이 나와요.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보면 뭔가를 분명히 뚜렷이 선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기에 이렇게 강조합니까? 먼저 그가 본 거는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버려지고 도망 나와 혼자 광야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버려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적 가교가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천사가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에게 내려다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없이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자신주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로 듣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씨앗가 이 땅, 지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하늘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 중요한 일생일 때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그의 상황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 고난의 때일 수 있지만은요, 사방이 막혀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에겐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막힌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야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현실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 있게 전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획책할 때, 돌 들고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이후에 그는 하늘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밖에 없어요. 볼 데가 없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런 그 대적들을 보며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희망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의 설교를 듣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마 그 순간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늘과 통해 있으면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이야기인데 그때 칠레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큰 지진이 덮쳐가지고요, 그 칠레 북부에 있는 광산을 강타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갇혔던 일이 있어요. 33명의 광부가 갇혔습니다. 그 깊은 광산에 갇혔고 기술도 부족하니까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혹시나 해서 지하로 조그만 굴을 파고서 뭔가 카메라를 내려보냈는데 지하 700m 지점에서 광부들이 살아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벽에 33명이 살아있다고 빨간색 페인트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그 광부들을 구출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식물도 내려보내고요, 물도 내려보내고요, 방송도 연결해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전 세계가 노력한 끝에 69일 만에 33명 전부가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소형 캡슐을 만들어 내려보내갖고 올라오는 그런 일을 반복했었죠. 전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나를 도와줄 거다. 저 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통로가 연결되었습니다. 통로로 계속 대화가 오갔고요, 음식물이 내려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여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다리가 있어서 나의 기도가 올라가고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소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때 꾸었던 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이었어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고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미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 귀에 직접 들려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짜 장자로 인정하신 것이죠. 아,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버릴 수 있는 자기 꾀로 여러 해 동안 계획을 세워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언어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얻어진 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과 도망 나온 현실뿐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에서 직접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형과 아비를 속여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를 그 복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바꾸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28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축복을 사모하고 기대했는데 아직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지만 그를 돕고 키워서 연단하고 빚어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수고를 다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자기 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실 만한 그릇을 만든 이후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소원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주님이 열심히 내어서 그럴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지만 우리 현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못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전 복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믿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주님의 손에 자기를 맡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요, 또 동일하게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죠. 백부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의 삶, 나의 섬김, 나의 기도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는 큰 마음 갖고 뭔가를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말로라도 고맙다 해주는데 그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뻐 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사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늘과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도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보니까 어디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고 그곳에서도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했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죠.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라는 분이 있으면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며 복받는 길을 갈 것인지를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받는 길이 주보의 광고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 나한테 준 하나님 축복 아닌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나가듯이 하는 말 속에서도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잡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시죠. 몇 년 전에 그 이성미 집사님, 지금 아마 권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아,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그분은 나이가 지금 그 한 10년 전에 50대 초였으니까 지금 한 60 가까이 되셨겠네요. 근데 보면 믿어지지 않은 동안에다가 재치도 있고, 아, 그런 분이죠. 8년 동안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했었습니다. 영구 이민을 계획했답니다. 한국에서 하도 상처 입은 것이 많고 사람 사이에 치여가지고 이민 가서 살려고 아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면서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상처 때문에. 근데 건강진단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일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번화한 곳에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서 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식사하면서 밖을 보았는데 밖에 한 젊은이가 술에 취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냥 보였겠죠? 근데 갑자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나 불쌍하게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안고 있는 모습을 환상 속에 본 겁니다. 근데 그걸 볼 때에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방탕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곳에 와서 돕지 않겠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무 강력한 체험이라서 생생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귀국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 날짜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일을 좀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살다가 내려온 것처럼 너무 달라진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 개그맨이었는데 그런 경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툭하면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웃음 코드도 달라져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경건해져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나왔을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또 강한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더라, 이걸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둘도 없는 경건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앞에서 술을 따르며 왕을 즐겁게 하고 왕과 대화하면서 그를 웃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지만 그가 웃으면서 왕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임무로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바가 그거랍니다. 나의 직분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구나. 너무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녀는 하늘과 통하고 있었기에
갈 길을 인도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통하면 내 사명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 갈 길을 알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돌아가 오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보호의 음성, 약속의 음성 우리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나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요,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죠. 하나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날 도우시로 작정하셨구나, 함께 하신다고 하고 돌아올 때도 도와주신다고 하셨구나. 그는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그의 깨달음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단에만 계신다, 산 꼭대기 계신 것 아닌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지만 난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나 계신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종균 장로님 열심히 활동하셔 다시 우간다에 갈 텐데 한국에서 통회하셨던 하나님은 우간다에서도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28장 18절에 그 행동이 하나 나오죠.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할 때, 시험 들었을 때 보면은요, 기억력이 상실될 때 실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그것만 기억할 때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흔들렸던가.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서운한 거, 힘든 거,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나요? 그것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가 더 건강하려면 잠시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28장 20절에 22절에 보면 그 결단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결단했습니다. 결심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항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물질로서 하나님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무일푼으로 가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11조를 실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호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이 있고 평안한 삶을 사는 증거가 여기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의 비전을 주셨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에 목적을 주시며 꿈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드려서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